자, 이렇게 되면 예. 저희가 다녀왔다. 고마워요, 최조는 확실한 꼬꼬팀의 승리입니다. 자, 매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네, 뱃살 빼기 체조에서는 꼬꼬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자, 2000년 새해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비타민을 제안합니다. 먼저 1대 건강선언 빼자였었고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건강선언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알자! 건강에서도 꼭 알아야 할 그 기본 상식들이 있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치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콜레스테롤, 혈압, 복부둘레, 혈당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있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혈압이나 그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일으키면서 역시 뇌중풍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둘레, 복부둘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에 같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잘 알고 좋은 수치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건강하게 이제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얼핏 봐도 저희는 자신 없거든요. 제 몸에 관한 거지만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과연 네티즌 여러분들은 본인의 건강 수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국민건강 4대 기본 수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 12.6% 그리고 전혀 모른다가 87.4%. 신지 씨는 정상 혈당 수치 기준 수치 알아요 혹시? 예. 아니요. 그거 그러면 지금 네. 확실하게 아세요. 그거 지난주 비타민에서 저희가 했었으니까요. 비타민 대표로 성동일 씨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정상 혈당 수치. 정상적인 사람은 일단 몸이 편안하고. 그다음은 이제 어때 종민 씨가 계속해서. 종민 씨가. 종민 씨가.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현수 씨는? 진짜 웃기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나온 것만 이제 알게 되죠. 네. 혈압 같은 경우에 120에 80 정도면 정상인 거 네, 혹시 복부둘레 정확히? 복부둘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건강 4대 수치 기준이 되는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압 알아볼게요. 혈압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예. 120에 80. 네. 혈압 같은 경우에는 120에 80이 가장 우리가 추천되는 정상 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0, 위의 혈압이 140, 아래 혈압이 90,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더 넘게 되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중간쯤 되면 경계성 혈압 또는 전단계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번에 혈당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 쪽에. 혈당, 혈당 수치? 네. 예. 혈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혈당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공복 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측정을 한 공복 혈당이 100보다 낮을 경우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126보다 넘을 경우에는 거의 당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이제 복부둘레 가겠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죠? 복부둘레 예. 복부둘레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여자 같은 경우는 32인치, 남자는 35인치 또는 여자 80cm, 남자 90cm를 기준으로 해서 복부 비만과 정상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 복부제는 정확한 위치가 배꼽둘레. 허리는 가장 작게 나오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배꼽보다 약 1.5cm 아래가 우리 가장 작게 나오는 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아래? 측정한 게 80 또는 90cm보다 낮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콜레스테롤 보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보통 총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200보다 낮게 나오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해주고요. 240보다 더 높게 나올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보다 낮을 경우에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60보다 높을 경우에는 약을 쓰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HDL 같은 경우는 60보다 높으면 아주 건강한 것이고 40보다 낮으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를 갖게 되면 가장 우리가 추천되는 수치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2대 건강선언 알자 이제 양팀 대결을 할 텐데 네. 바로 국민건강 4대 기본 수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기본 수치를 가지고 건강신호등 진행하겠습니다. 자, 건강신호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건강신호등, 내 몸의 바로미터, 건강신호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오늘 건강신호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LDL, 그 다음에 네. HDL, 그 다음에 혈당, 혈압, 이 네 가지 수치를 종합해서 네. 다 좋을 경우에는 청색이 나올 것이고요. 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황색 또는 적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길 것 같아. 비타민의 확실한 선택과 자랑, 건강신호등 지금부터 한번. 현재 두 팀 대결이 1대1이고 위대한 밥상을 걸고 하는 대결, 이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바른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우리 저 노반장님께서는. 근데 난 저 윤유선 씨를 참 오래간만에 봐요. 네. 아역대 봤는데. 우리 딸도 역할을 저희 했는데. 저희 아빠셨어요. 내 진짜 시집도 가고 가정 꾸려가지고 사는데 건강한가 좀 체크해. 딸님의 건강을 확인하고 싶다. 자. 자신있게 지금 오르고 계시는데요. 네. 갑자기 또 딸 얘기하시네요. 예. 예. 보통들 여기 자신 나오셨던 분들은 거기 서기를 매우 두려워하십니다. 윤유선 씨, 그 신호등 아래 서보신 적 바깥 생활 하실 때도 없으시죠? 별로 없죠. 그렇죠. 예. 뭐 수신호로 뭐 교통정리 하실 일도 없으셨을 테고. 네. 과연 건강신호등 파란불이 켜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년 당시 대표 윤유선 씨의 4대 수치 종합 건강은 과연 빨간불일까요? 파란불일까요? 네. 자, 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는 아닙니다. 성격까지 좋은 아름다운 그녀 윤유선 씨. 결혼에, 육아에, 연기까지.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건강 챙기는 일은 빠뜨리지 않는다는 윤유선 씨의 건강 신호등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따 얘기 들으면 돼. 네. 맞습니다. 충격이네요. 혈압에서 걸리면 혈압에서. 난, 예. 자신 있으시죠? 예, 예. 황색이 충격이시라면 그동안 적색. 빨간불만 켜지셨던 동성이 씨. 네. 자, 이번엔 꼬꼬팀. 예. 저도 선뜻 뭐 권할 분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 건강한 또 애를 낳았으니까. 김현철 씨? 김현철 씨. 그냥 또 건강 체크를 해서 그래. 앞으로 좀 좋은 노래 좀 많이 불러달라고. 네. 아까부터 정말 결과를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정확한 걸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닭띠의 대결입니다. 69년 닭띠 대표 김현철 씨. 그의 4대 기본 수치 종합 건강은 빨간불일까요? 파란불일까요? 자, 69년 닭띠 대표 김현철. 아들이 생기면서 더욱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다만 풍채까지 넉넉해져서 조금은 걱정이라는 네, 위풍당당한, 위풍닥닥한 이렇게 써놨네요. 김현철 씨 건강 신호등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